2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19%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400%가 넘게 올랐죠. 2019년에 100달러를 엔비디아에 넣어놨다. 2000%가 오른 거예요? 100달러 넣어놨으면 2000달러가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120만 원 정도 되겠죠? 정말 현타가 오네요. 그때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엔비디아에 넣어놨다. 2억이 되어 있었겠네요? 방송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초기 메가트렌드 산업을 찾아야 돼요. 이거의 기준이 있어요. 초기 메가트렌드. 이 한국 주식 말고 대신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미국 주식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그쵸? 뭐 물건들도 많이 팔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자본가의 핵심은 투자예요. 그러면 투자를 좀 잘 해서 이제 금액을 불려나가는 그런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주식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쪽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박스피에 대한 사람들의 약간 그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코스피 장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1980년도 때부터 지금 시작한 거니까 거의 한 25년 차트잖아요. 한 번 쫙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박스권이에요. 오랫동안. 그리고 한 번 쫙 오르고 박스권 또 쫙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년도 때 한 번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한국이 네, 막 수출도 되게 잘하고 많이 하고 그때 한 번 세게 오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중간중간에 어떤 수혜를 받았던 산업이나 종목들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장 자체는 어쨌든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때 두 번째 올랐었던 때도 중국에 약간 그 수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막 엄청 팔았었잖아요. 그때 올랐었던 거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올랐었던 건데 결국에 이걸 딱 보면 한국 증시는 상승 구간에서 단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회가 그렇게까지 많이 없습니다. 확 많이 벌지 못하면 10년에서 15년은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뭐 주도 산업들도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는 당연히 올라가기는 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는 그냥 지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똑같아요. 자, 1980년도 때부터 딱 25년 차트인데 이거 S&P 500입니다. 보시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다가 물론 S&P 500도 박스권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IT 버블 때문에 한번 쫙 빠졌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S&P 500 사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일반 차트만 아시는데 우리가 100이 있잖아요. 100에서 이제 10%가 변화하면 10이 플러스가 되는 그렇죠. 거죠. 1000에서 10%면 100. 100. 만에서 10%면 1000. 1000. 그러면 10, 100, 1000이죠. 그거의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트예요. 근데 로그 스케일은 뭐냐면 10%, 10%, 10% 변화했죠. 그거를 연결한 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200년 차트거든요. 1824년부터예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꾸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년 동안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로그 스케일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10, 10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200년 동안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어쨌든 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강대국이 됐죠. 근데 지금 완전한 강대국인데 앞으로 200년, 20년, 10년 동안 미국이 강대국 자리를 더더욱 공고히 지킬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 어떻게 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요 기울기대로 네, 간다고 해도 네, 요 기울기대로만 간다고만 해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수 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차트잖아요. 그러면 개별 주식들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들 중에서 강세를 보인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대장주랑 우리나라 대장주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차트를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후 파이낸스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미국의 현재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여기 차트 누르면 차트가 이제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005930 티커를 넣으면 요 두 기업의 수익률 비교 차트가 나옵니다. 2년 차트인데 2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19%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400%가 넘게 올랐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야. 조금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5년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더 심한 거 아니야? 어머 너무 심한데? 어머, 5년 차트는 이거 보이지도 않네요. 이거 아마 뭐 20몇 프로 정도 올랐을 텐데 네 2000%가 올랐네요. 2019년에 예를 들면 100달러를 엔비디아에 넣어놨다 그러면 2000%가 오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00달러 넣어놨으면 2000달러가 된 거죠. 20배가 오른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100달러 넣어놨으면 20만원. 네, 뭐 120만원 정도 됐겠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정확히 저 2020년쯤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를 사요. 심지어 우. 삼성전자 우를 사 모아서 대략 한 한국 돈 1000만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게 5년이 지금 지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 팔았거든요. 결혼비용 마련해야 돼가지고. 네. 그게 해서 다 벌어봤자 200만원 정도 번 거네요. 5년 동안. 그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현타가 오네요. 그때 만약에 제가 1000만원을 엔비디아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제 2억이 되어 있었겠네요? 그쵸, 그랬겠죠? 너무 심한 현타가 옵니다. 방송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봤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 주식이랑 이 미국 주식이랑 왜 이런 거예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로벌 산업을 가장 성장하는 핵심 산업을 다 미국 기업들이 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남는데 이익에 대한 마진 굉장히 높아요. 거의 우리나라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평균만 내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딱딱 비교해보면 딱 두 배 차이 나요, 한국보다. 왜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 장사가 이제 잘 되면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비용이 요거 따라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비용은 적당히 올라가는데 매출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벌어지는 요 스프레드가 다 이익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분명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네들이 설계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것도 TSMC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은 많이 나는데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잘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이거는 이 인건비는 그냥 아무리 많이 올라도 매출이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못 번다는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만 투자해도 다 같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벌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서툰 사람이 들어갔다가 괜히 이제 뒤통수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죠. 국내 주식을 안 해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이 언제셨어요? 이게 좀 약간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2009년에 그 여의도의 모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처음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을 이제 했는데 그때 차화정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거요?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세 이 부류가 시장을 엄청나게 이끌어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 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니어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공부하고 좀 괜찮다 해가지고 와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상승할 주가 상승하고 돈도 많이 벌겠구나 해서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펀드 운용은 못했고 리서치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투자하자마자 바로 꺾여갖고 손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차화정에 투자를 했는데. 네, 차화정에 투자했는데 끝물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바로 꺾인 것도 아니었어요. 오르고 나서 여기서 투자했는데 왔다 갔다. 다 이제 쫙 빠지더라고. 그래서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았다. 주식은 타이밍인데 너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구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힘들잖아요. 스타벅스에 이제 갔어요. 저녁이 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타벅스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개별 종목들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조사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스타벅스에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근데 보니까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늦었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한국도 이제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지금 안 늦은 것 같은데 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좀 샀죠.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안 끊겨요. 그러다가 잠깐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때 팔았어요. 팔고 좀 있다가 뭐 2017년인가 6년인가 그때 다시 들어갔거든요. 스타벅스를. 왜냐하면 그때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진출을 했거든요. 스타벅스가. 그랬더니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왔죠. 한국은 시계열이 조금 짧고 강렬한데 미국은 시계열이 길고 꾸준히 그냥 가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이 비즈니스를 해외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만 성공해도 주가가 10배 이상 가는데 해외로 확장을 하면 또 여기서 주가가 10배 이상 가니까 100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늦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돈을 벌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모바일 광고 시장을 처음으로 이 페이스북이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광고의 비즈니스 있죠. 원래 광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메타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페이스북이 성공을 하니까 어차피 인스타 인수한 거니까 인스타그램에도 넣었는데 그것도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만든 곳이 메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미국 주식의 매력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미국 주식과 관련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보를 먼저 선취하지 않으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비밀 정보 없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회사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뭐 좀 얻으려고 하고 탐방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한 번 얻어갖고 한 번 쭉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의 방향성만 딱 정확히 맞추면 꽤 오랫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의 성장이 미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니까 그게 1년, 2년 동안에 퍼진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30년, 뭐 코카콜라 50년, 70년 이렇게까지 이제 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직접.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냥 모바일로 뭐 계좌 개설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그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오르니까 나도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못하는 딱 허들은 제가 봤을 때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 아, 나 영어 못하는데 이거 무슨,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이거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대응 라고 하면서 이제 지레 이제 겁을 먹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한국어로 이 미국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어도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곳들도 있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블로그나 뭐 유료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이제 찾아왔고 이젠 저는 이제 시스템화가 됐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려고 쉽게. 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또 몇 년 동안 진흙탕에서 뒹굴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들을 읽으면 됩니다. 미국의 신문을. 그러면 딱 지금 순간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CNN 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군데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뉴스 들어가시면 글로벌 경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한경도 있고 매경도 있고 거기에 기자님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기사도 작성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사는 리얼타임은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 사실 조금 늦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리얼타임으로 빨리 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거 보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이런 기사들의 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되게 쓸만해요. 저는 이거를 지금 기계로 번역을 하시는지 실제로 그 보면서 지금 번역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좀 중요한 기사가 나와서 그걸 읽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기에 지금 한국어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기사가 요 정도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요 정도로 축약해가지고 핵심만 추려갖고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블로거신데 이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 기사를 좀 축약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원문을 다 올려주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기사들은 웬만하면 그냥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럼 뭐 인공지능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기는 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거고 이거는 마켓워치라는 데서 지금 나온 기사예요. 이 기사가 여기 지금 다 한국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에 기사가 뭐 10개, 20개, 30개씩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기사만 보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핵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여기는 좀 짧거든요. 이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고, 만약에 원문을 좀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피우스 여기 들어가가지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피우스. 네. 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장 시작 시간, 장 끝나는 시간, 서머타임. 언제는 11시 반에 시작하고 언제는 10시 반에 시작하고. 근데 사실 10시 반, 11시 반이면 직장인분들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미국 주식이 서머타임 기준으로 밤 10시 반에서 새벽 5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서머타임이 아니면 11시 반에서 새벽 6시까지 열리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장 전에 열려요. 지금 서머타임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장전 거래가 다 됩니다. 예약 매수매도는 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냥 지금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래가 다 돼요. 네, 그리고 장후 거래도 애프터 마켓도 2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5시에 끝나잖아요.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이제 새벽 5시 이후에 나거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났어. 근데 이번에 잘 나왔잖아요. 막 주가가 막 십몇 프로씩 올랐는데, 그거 그냥 새벽 5시 반 6시에 살 수 있어요. 전날 종가로? 전날 종가가 아니고 그 리얼타임으로. 아, 리얼타임으로? 네. 오. 그래서 저희가 뭐 알고 있는 거는 아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조금씩 사는 거는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셔서 거의 24시간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주식도 쉽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 미국 주식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도직 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미국 주식이 있냐 없냐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개별 주식을 추천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힌트 하나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초기 메가 트렌드 산업을 찾아야 돼요. 이거의 기준이 있어요. 초기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안 돼야 돼요, 처음에. 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커져? 맨 처음에 한번 2019년, 2020년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시장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나게 커지겠는데, 현재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장악하겠는데 이러면서 계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지금 AI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군요. 네, 이게 AI 지금 나와가지고 뭐 오픈 AI 뭐 저희 챗GPT 챗봇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하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텐데, 뇌에 만약에 AI를 넣어버려서 공장에 돌려버리면 이거는 아예 그냥 생산성 혁신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아 여기서도 빅뱅이 일어나고 저기도 빅뱅이 일어날 건데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겠구나.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강의를 월부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AI 쪽이랑 비만치료제 쪽. 아, 비만치료제. 네네. 그 두 개는 현재 지금 초기 메가 트렌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사셔도 괜찮아요. 사셔도 되는데,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약간 작은 종목들도 있고 그냥 중형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묶음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한 다섯 개를 같이. 그렇게 하면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겠지만 조금 작은 종목들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그거는 GPU를 만드는 그 서버를 조립하는 약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낮고 어쨌든 마진이 좀 낮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대량 공급을 하면서 GPU 이제 받아갖고 조립을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납품을 하는데, 매출이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00-30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지금 초기 메가 트렌드가 다 오를 것 같으니 그때는 대장주도 사고 좀 작은 종목들도 좀 넣고 해가지고 약간 묶음으로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45% 오르고, 누군 30% 오르고, 누군 280% 오르고, 누군 120% 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이제 수익률의 합이 평균을 이제 내보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는 현재 강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라 이제 일라이릴리가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의 과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들이 아예 그냥 거의 따라오지 못하는. 네, 거의 그냥 못 따라오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는 엔비디아 GPU랑 똑같아요. 수요는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공급이 안 돼요. 만드는 근데 헛헛거리면서 만들고 있어요. 막 어디 만들어줄 데 없어? 이렇게 지금 찾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기술은 얘네 둘이 그냥 완전히 꽉 잡고 있고 다 약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뻔한 거죠. 그러면 두 종목 다 오릅니다.
실제로 둘 다 올랐죠.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그 시기와 비교해가지고 주가도 좀 올랐어요. 근데 AI든 비만 치료제든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때 1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망 섹터는 AI랑 비만 치료제였는데 네네. 2024년 버전 유망 섹터 뭡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앞에 메가자가 붙은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 오래 가는 거구나. 굉장히 오래 가. 저는 거의 10년짜리 메가 트렌드가 작년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는데 처음부터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이거 바뀌니까 저거 바뀌고 연쇄작용으로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MBC나 SBS나 그쵸. 이런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월부 또 스튜디오에서 그쵸. 이게 쉽게 또 촬영하고 또 유튜브에 또 쉽게 올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혁명의 나비효과인 거죠. AI 비만 치료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년 갈 거라 중간중간에 이 두 업체가 이제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이제 핵심인데 중간에 새로운 애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둘을 위협할 정도의 기술력이 나와가지고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그 업체를 알 수 있겠네요. 10년을 이끌어갈 메가 트렌드 업체를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 이렇게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걸 좀 해주시고 싶나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국내 주식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사타 팔았다 정도는 해보신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랑 그 미국 주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맞는 뭔가 좀 약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단단하게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좀 쌓아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번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많이 오를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 90년대 IT 버블 때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거의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S&P는 한 95년부터 2000년까지 한 3배 그리고 나스닥은 6배 그리고 거기 있는 종목들은 수십 배, 100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약간 그 지금 중간에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후기가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한번 볼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5.0 만점. 지금 주식부자님이 별 5개 주신 후기를 읽어보면 와 이렇게 좋은 수업을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요? 제가 진짜 미국 주식 초보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했던 실수도 다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물고기를 잡아주시기도 하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시고 진짜 전문가 14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최고의 강의입니다. 듣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강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봐서 저는 저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물고기도 잡아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는 네 우선은 저기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고는 제가 했던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다 알아요.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들한테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고기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아 이거 강의를 들었으면 네. 아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우선 잡아서 이제 맛을 보여드리고 네. 그래 재미가 네. 있지. 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거나 사실 미국 주식 하시면서 정말 사소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아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런 것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통 밤에 좀 몰아갖고 그 답변을 좀 다 드립니다. 실제로 직접 다 네네네. 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강의를 만드실 때 아 이런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주식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특히나 한국 자산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계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해치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국만 좋고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든 로봇이든 만약에 이게 발전을 하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한테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평화 시대에 분업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결국에 다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3만 명을 고용하고 뭐 한국에서 2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요. 이제는 로봇과 AI가 발전을 하면 이거 미국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사람은 2, 300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로봇 AI로 자동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국가 간 분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독점이 되는군요. 네,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쇼어링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 나와 있는 애들 너희들 들어와 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만 부르면 상관없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너희도 들어와 공장 지어, 자 현대차도 들어와 공장 지어, 요 공장 안 지으면 미국에서 물건 못 팔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 자산과 모든 글로벌의 핵심 기술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2년, 3년, 4년 뒤에 한국의 발전 속도와 미국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될지. 어차피 저희는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모든 자산들, 뭐 월급 받으면 원화로 받아, 부동산 투자하면 또 부동산도 다 원화 자산이야, 한국 주식도 다 원화 자산이야.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부라도 해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쉬웠고 따라가기 너무 쉬웠다라는 후기들을 이렇게 다 남겨주실 정도로 제가 최대한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많이 낮추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AI가 또 전기차처럼 져버리면 내 돈 잃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1920년대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1970년대 초반도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1990년대 후반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참고로 1920년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나온 때예요.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필수적인 것들, 뭐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나왔던 혁신의 시대였어요. 완전히. 그럴 때 어떻게 주식이 올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공부를 해보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의 어쨌든 버블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 이게 언제 꺾였고 언제까지 올랐고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 좀 빠졌어?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그러면 공부를 하면 알죠. 아 지금 안 팔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대만에서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주식 팔아야 돼? 라고 하는데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예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금리 인하 하고 했는데 그때 주식이 어떻게 됐나? 과거를 공부를 하면 앞으로 나올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벤트인지 사야 되는 이벤트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 두 번째 강의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재밌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수학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법이 뭔지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쭉 보시면 모멘텀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게 결국에는 장기 트렌드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기 저평가된 것들 막 이렇게 막 뒤적뒤적 거리면서 찾으세요. 그 스타일이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차트 보고 단타 치는 게 오르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대전제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대전제고, 대전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거고, 이 방법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빨리 찾은 다음에 반복해가지고 적용하고 실행했을 때 돈을 벌어야 돼요. 반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거를 빨리 찾은 사람, 시스템화 시킨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강의를 말씀을 드렸을 때 듣고 나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가치 투자 스타일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농구 잘하는지 야구 잘하는지 축구 잘하는지 배구 잘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죠. 다 해봐야죠. 그래서 다 공부해봐야 돼요. 가치 투자도 공부해봐야 되고 모멘텀도 공부해봐야 되고 다 공부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으신 분들이 돈을 법니다. 말씀은 내가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도구를 잘 선택해야 돈을 꾸준하게 계속 벌 수 있다. 이제 월부를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맞습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여의도에서 뭐 펀드 운용을 하고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과 그냥 국내 주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그냥 공부한다고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주식에 대한 감도 이제 많이 익혀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줬었으면 내 고생의 시기가 단축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아, 나 좀 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약간 진흙 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제가 미국 주식 선배로서 먼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행착오 없이 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시면 다 따라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면은 선생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뭘 가르쳐 주시는지는 한번 봐봐. 그러면 아, 내가 한번 이걸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뭘 가르치는지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고 후기도 한번 보시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니까 고정 댓글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